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비파창조농원 사장 정영훈입니다. 이제 비파창조농원이 1997년도 개원 이후에 올해까지 비파 왕도토리 나무, 그 다음에 유자, 그리고 약 40여 종의 고급 정원수와 가실나무를 시장에 공급하고, 그리고 또 식량 대체 작물로 왕도토리 나무를 이제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왕도토리 커피는 그 이름을 올해 바꾸게 되었습니다. 상록 큰 도토리 커피로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바꾸게 된 배경은 그 왕이라는 그 무거운 단어에서 약간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커피를 드시고 상록 도토리 커피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부르게 될 텐데, 그 부담을 왕에서 상록 큰 도토리로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상록 큰 도토리 열매가 커피가 된다는 것을 이제 5년 전에 저희가 개발하게 됐고, 뭐 쉬지 않고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상록 도토리 열매를 가지고 100여 종 이상의 식품을 만들고, 그리고 고급 그 제과라든지 제빵을 만드는 그 원재료를 지금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과정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상록 도토리 커피가 이제 전 세계 시장을 이제 향해서 저희가 5년 동안 인터넷과 그 미국, 일본, 유럽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에도 심게 하고 식재하게 하고 도토리 열매도 이제 사용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각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교육을 많이 시켰죠. 2차 상품 만드는 거, 농산품을 가지고 2차 상품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이 그 이 세계 경제를 저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 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상록 도토리 큰 커피가 이제 알칼리성이다. 그리고 이제 상록 도토리 잎차가 그 중독을 내독시키는 그 알칼리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이제 세상의 모든 중독을 갖다가 해독하기 위해서 지금 그 가설을 세우고, 뭐 답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독을 해결해 나가는 거기까지 지금 우리가 실험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좋은 답을 얻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상록 도토리 큰 커피 입찰을 가지고 중독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세계 위 베트남에서 이제 많은 커피를 뭐 이산모작 해가지고 전 아시아로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산성이죠. 산성이기 때문에 그 좀 예민하신 분들은 잠을 못 잔다든지 약을 같이 못 먹는다든지 그런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상록 큰 도토리 커피는 이제 알칼리성이고 거기 이제 맛도 뛰어나지만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알칼리성 커피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인체가 알칼리성으로 가깝게 갈수록 질병이 이제 줄어들고 건강해지게 되고 노화를 늦추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상록 큰 도토리 나무에서 뭐 사철나무이기 때문에 3년 후에 이제 잎이 피면 3년 동안 떨어지지 않는데, 그 잎에 들어있는 그 생명력이 무엇인가를, 질소인가 탄소인가 산소인가 뭐 그 성분을 이제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화장품 재료도 만들고, 그리고 또 약품으로도 만들고,
그 의약품의 원재료까지도 이제 나아가는 연구에 가는 그 시점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왕도토리 나무를 이제 심어가지고 상록 큰 도토리 나무를 심어가지고 아파트나 베란다에서 열매를 추출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나무를 판매해 나가는 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 농장을 하게 되면은 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해가지고 고소득을 올릴 수가 있죠.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상록 도토리 커피를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 나무는 상록수기 때문에 우리 자연계의 그 공해 문제와 스모그 문제, 모든 그 질병든 병이든 이제 자연을 고쳐나간다는 뜻으로서 저는 이 나무를 30년 전부터 추천해 왔고 우리는 그것을 연구해 오고 상품을 만들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커피 100여품, 100여 종의 커피를 상록 큰 도토리 나무로, 나무에서 추출한 그 커피로 이제 커피 종류를 많이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그 상록 큰 도토리 열매로 한 200여 종이 넘는 재과라든지 2차 상품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종사를 해 주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제 소득을 올리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고, 그, 집안을 운영을 할 자금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2차 상품이 판매가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에 도달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왕도토리 커피가 가진 그, 상록 큰 도토리 커피가 가진 그 기능을 빵도 만들 수 있고, 식품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커피도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을 여러분들도 좀 배울 수 있도록 저는 그 과정을 인터넷과 그리고 저 상담을 통해 가지고 다 열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상록 도토리 나무가 이제 한엽수가 이제 그 잎이 안 떨어지는 상록수기 때문에 그 산불 예방에도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 나무가 이제 공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우수한 기능을 하는 나무로 지금 연구에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국가에서도 그 연구를 하고 있죠.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이제 소나무가 죽어가서 베어진 자리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뭐 많은 학계에서도 지금 연구 중에 있고, 지금도 또 왕도토리 나무를 많이 심었고, 상록 큰 도토리 나무를 전국으로 이제 심었고, 그 이제 열매가 많이 열어나가지고 커피도 만들고 식품도 만들 수 있도록 다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파 창조 농원이 이제 그 기술은 뭐 유자 같은 경우에는 유자가 15년 걸 나무에서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나무가 돼가 15년 만에 이제 결실이 되는데, 그 결실을 저희 정준호 회장님께서 3년 만에 결실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왔죠. 거기 이제 70년 만에 그리 만든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바로 1년 만에 바로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제가 지금 터득해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놀랍도록 발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농업 경영을 하게 되면 이제 소득이 나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왕도토리 커피라든지 왕도토리 열매를 가지고, 상록 큰 도토리 열매를 가지고 이제 식품을 만들어서 재과를 만들어서 누드를 만들고 한 200여 종의 그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인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록 도토리 커피라든지 뭐 비파라든지 유자라든지 2차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 계획을 좀 세워보시고 함께 하자는 뜻으로 저는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비파 장전 농원을 통해서 많은 나무도 심으셨고 뭐 기술도 여러분들이 많이 터득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쪼록 올해 더욱더 발전된 농업 2차 상품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맞는 그 기술을 연마해 나가시고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남기시고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